2019 오버워치 코리아컵 2일차의 4강 경기입니다. 제네스와 SFG 양팀의 첫 번째 세트 전장은 리장타워. SF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팀에 좀 더 색깔이 강한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궁 배분까지는 준비가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아직은 부족한 게 보였고요. 제네스 같은 경우는 궁 배분부터 해서 그 이상의 것까지도 준비되어 있던 게 어제 확인이 됐거든요. 궁기가 없을 때 본인들이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지는 법을 알아요. 상대방 궁기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SFG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펠린츠 선수와 올더우 선수 또 오늘도 역시 출전을 했고요. 원수민 선수도 보이네요. 제네스 뭐 딜러진도 딜러진이 좀 대단했지만 아무래도 앞라인 이사 선수와 좀 원수민 선수의 좀 합이 유지력 자체가 좀 더 강했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SFG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양 팀 다 조합은 동일합니다. 자, 리장타워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운영법이 똑같죠? 네. 어제도 상대방의 혹시나 메이가 나올까봐 빙벽을 최대한 못 쓰는 위치로 데려가는데 여기서 앞쪽의 스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앞라인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둠피스트가 없으면은 네.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되면 쭉쭉 들어가면서 상대방 한번 내몰아 냈고요. 자, 첫 번째 그렇죠. 선거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도는 상대 둠피스트가 없기 때문에 뭐 뒤에 지원가를 물면 베스트긴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탱커들을 하나씩만 쳐주더라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 이제 곧 들어오고요. 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뒤쪽 한번 돌아서 망령하러 나오겠죠. 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리퍼가 찌르는 거는 누구 잡겠다는 것보다 상대방이 스킬들을 하나 빼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역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서로 융화 사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스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스로는 융화 타이밍 때 스킬 분배를 빠지는 수비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반대로 제네스의 알도우는 융화 타이밍 적절하게 안쪽으로 진입하는 공격적으로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네스가 다시 한번 타이밍 잘 잡아내서 상대방 싹 잡아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는 어느새 40%. 둠피스트 궁극기 차이가 심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100대 40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00대 40이 그대로 스코어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스로우 선수 다시 한번 잡히면서 이번에도 글쎄요. 첫 번째 이 8강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스로우가 오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4강 경기에서는 제네스가 미쳐 날뛰고 있네요. 자, 한 번 더 상대방 잡아내고 방금도 원수민 선수의 강착 백업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양쪽에 둠피스트가 말돌진 판정이 뜨자마자 넉백 네. 되자마자 바로 강착이 들어오면서 스로 선수 묶어놨었고요. 자, 방벽까지 활용해 주면서 SFG 점진적으로 이동해 주곤 있습니다. 소리 방벽 들고 있고 중력 붕괴와 증폭기 곧 돌아오는데 이거 와 이거 클 것 같은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와, 소리 방벽 찍었지만 이미 본대 두 명은 사상자 나온 상태예요. 네. 자, 중력 붕괴 이후에 죽음의 꽃까지 연계되면서 상대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제네스 퍼센테이지 90% 가까이. 아, 최대한 리스폰 꼬아주는 것까지 완벽하고요. 90%예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의 시간대여서. 네. 자, 이거 드론 타이밍에 융화 일단은 밝히는데 이게 문제가 밟아도 망용화 타이밍에 체력도 없고 케어 되나요? 자, 융화까지 활용해주면서 죽음의 꽃 돌자마자 본인이 잡혔고요. 자, 돌다가 저승으로 가버렸고 그대로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자, 들어오는 게 고작입니다. 리퍼 이미 없고 뒤쪽에는 또 다시 한번 돌아서 펠리스 선수가 교란해주고 있어요. 뒤쪽 라인에서 네. 살아 돌아왔고요 또. 자, 증폭기 활용을 해주면서 그리고 중력 붕괴 이후에 펠리스 잡아냈어요. 자, 원숭이까지. 자, 물론 모이라는 잡긴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SFG 이거 알고까지 잡아내면 한턴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100대 0은 안 된다. 네. 자, 이번에는 스로의 공격력 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루시우 잡아내면서 거점 한번 빼서 왔습니다 SFG.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게 궁극기를 모든 걸 이제 뒤가 없이 다 쏟아붓다 보니까 네. 궁극기 없이 한번 이겨줘야 됩니다. 뭐 꼼짝마 이후에 강착 연계되면서 순식간에 들어가는 스로의 콤비네이션까지 가져야지만 하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네스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교전에서 제네스가 궁극기를 다 채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알도의 파멜의 격은 일단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쪽 들어가서 한번 어그로 빼고 라이징 어퍼크 이후에 알도! 완벽한 콤비네이션! 자, 파멜의 격 떨어지고 융화까지 완벽하게 연계되면서 이거 상대방 짝 잡는 그림이죠. 알도우가 주먹 불꽃 주면서 이래도 안 뚫을 거야 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도우 먼저 들어갔던 거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궁극기 채웠던 파파독이 융화까지 활용해 주면서 제네스가 거점 다시 가져오고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제네스입니다. 마지막에 진입은 정말 완벽했네요 진짜. 네. 알도우 팀적인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들어가서 또 못 잡았더라면 좀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제네스,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SFG가 탱커진들이 살짝은 변화가 있죠. 오리사를 빼고 레킹볼 집어넣어준 상태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점 싸움에 있어서 좀 난전을 요구하는 조합을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레킹볼이 거점을 밟으면서 지속하는 힘은 없거든요. 한 번씩 치고 빠지고 낙사를 유도를 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리사를 바꿔주네요. 그리고 SFG는 시메트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메트라가 좋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죠. 결국에는 제네스라는 강팀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를 좀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 순간이동 활용을 해서 이미 안쪽 거점 한번 자리 잡았습니다. 자, 위치는 정말 좋아요. 네. 하지만, 자, 하지만 펠린치가 프롱 잡아내면서 시메트라까지. 아, 펠린치가 뒤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네, 순간이동이 없어도 리퍼는 이렇게 날렵하게 그렇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나갈게요 라고 하듯이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 정리했습니다. 네, 둠피스트 들어와 봤지만 그대로 잡혔고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SFG도. 그렇죠. 결국에는 뒤쪽에 리퍼를 잡아내지 못했고 그대로 첫 번째 거점은 내줍니다. SFG가 좀 노렸던 것들이 정면에 들어오면 시메트라에게 견제를 받다 보니까 너네 돌아오지 않으려고 물어봤던 건데 돌게 되면 또 뒤쪽에서 더 넘어오는 타이밍에 낙사를 시키겠다 이걸 노렸던 것 같은데 제네스가 바로 그냥 금지잡아기로 펠리 선수가 안쪽까지 들어가주면서 뒤를 잘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 SFG도 초반에 전략이 통하지 않자 시메트라에서 리퍼로 그 영웅 교체해줬고요. 자, 살짝 바깥쪽 마당에서 상대방과 교전을 펼치고 있는 양팀인데요. 자, 둠피스트 파멜을 격 한번 들어갔는데 아 이거 알도가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네. 위험했거든요. 자, 그래도 프롱이 융합까지 사용을 해봅니다만 파멜을 격 이번에는 제네스의 파멜을 격이 한번 떨어 제대로 일단은 데미지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알도우가 잡혔고 자 이렇게 되면 6대5 본인이 노렸던 거 그대로 당했죠 똑같이. 네. 자, 수적인 불균형이 나왔고 이거 원수민이 중력폭이 좀 있으면 오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면 안될 텐데요. 자, 소리방벽 쓰고 직폭기까지. 자, 중력 붕괴 다행히도 소리방벽이 들어간 타이밍이어서 네 하지만 살짝 버티긴 했는데 유에나 잡혔고요. 증폭기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거 한 번 더 몰아내는 그림인데요. 자, 오리사의 증폭기 덕에 강해진 아군들이 상대방 한번 싹 정리하는 그림 나왔습니다. 제네스. 자, 어느새 퍼센테이지는 60%. 위치 확인했죠. 자, 모이라 파파독의 모이라 융화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다시 한번 모여서 SFG 중력궁기 이번에 들고 있습니다. 제네스는 안쪽에 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궁극기를 쓰면서 상대방이 궁극기를 뽑아낼 거예요. 안쪽에서 비비면서 싸우는 거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융화 위에 중력궁기 써봤는데 글쎄요. 확실히 영리하게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점 안에서 궁극기 배분 싸움은 본인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궁극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유도를 해줬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넓은 지형에서 싸우면서 상대방의 중력궁기 한번 뺐습니다. 자, 이제는 제네스의 턴이 좀 돌아왔는데 그때 알도우가 잡히면서 자, 그리고 안쪽에서 거점 몰래 밟고 있는 자, 그래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마지막에는 한번 뺏어갔습니다. 네. SFG. 자, SFG가 상대방 한번 정리했습니다. 유에나 리퍼와 아스로의 둠피스트 각각 궁극기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제네스도 시그마의 궁극기가 곧 돌아옵니다. 양팀의 탱커진들 차이가 있다면은 제네스는 좀 침착하게 꼼짝마 이후에 강차까지 연기를 한다면은 SFG는 네. 좀 계속해서 꼼짝마만 따로 쓰는 그림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영웅들 스킬의 특성을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이세 선수 잡아주면서 한타임 늦췄습니다. 저렇게 되면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파멜의 일격으로 네. 한번 따라갔고요. 자, 이거 리퍼가 근데 이거 잘 생각해낼게 SFG가 궁기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네스는 이번에 지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기 안 쓰고 그냥 빠지는 거였거든요. 파파덕 또한 같이 융화를 올릴 수 있었지만 그냥 참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SFG 지금 파멜의 일격도 없고 융화도 없어요. 제네스는 융화 있고 파멜의 일격과 죽음의 꽃 곧 돌아옵니다. 그렇죠. 바깥쪽 라인에서 융화 쓰면서 들어갈 겁니다. 이거 그렇죠. 융화 써주면서 들어가기도 전에 앞라인 이렇게 녹아버리면은 자, 죽음의 꽃까지 오리사 죽음의 꽃 수가 없어요.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점 가져올 수 있겠죠. 사실 융화 하나로 상대방의 궁극기를 뽑으면서 안쪽에서 본인들의 궁극기 개수를 누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도 시그마가 녹아버렸습니다. 자, 리퍼가 한번 밟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마무리됐고 증폭기 굳건합니다. 오리사 바깥쪽에서 상대방 들어오는 거 막아줬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제네스가 세트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갑니다.
확실히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 팀 간의 차이 조금씩 나고 있는 게 SFG는 궁극기 배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아직은 안 된다. 즉 본인들이 궁극기 없을 때 어떻게 이득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네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궁극기가 없더라도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 상대방은 약간 소위 말해 낚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끌어들이는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제네스는. 자, 상대방을 이끌어들여서 또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상대방 잡아냈고요. 결국 제네스가 라운드 스코어 2-0으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맵은 저희가 도라도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3세트는 호라이즌이긴 한데 이 상태로라면 도라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네. 네, 더군다나 도라도 같은 경우는 파르시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맵 중에 하나예요. 파르시가 뜨게 되면은 과연 대처를 할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젠지라는 팀이 파르시에 대한 기용력 자체가 높고 또 숙련도도 그쵸.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SFG일 거고요. 첫 번째 네. 세트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리정타워에서 제네스가 다시 한번 그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99%대까지는 본인들의 2점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기다가 네. 마지막에 궁극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 번씩 SFG에 모든 궁극기를 쏟아내면서 이기는 그림들 한 번씩 주는 그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똑같은 턴에 넘어가는 그림들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뭐 100대 한 30, 40 이 정도에 넘어가는 그림이었고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99%에 한 번 이 SFG가 제네스의 거점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SFG 입장에서도 희망이 완전히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100대 0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본인들이 한 번의 공격은 먹혀들게 할 수 있다. 그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돼요. 그렇죠. 한 번이 되면 두 번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도라도에 가서 한번 지켜봐야겠죠. 호이맵. 그리고 SFG의 이러한 좀 군데군데 보이는 실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잡아낼 수만 있다라면 네. SFG도 좀 실수를 만회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해주기만 한다라면 제네스를 상대로 충분히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작은 또 도라도일 텐데 사실 도라도라는 전작 어제는 좀 이변이 많이 나왔던 그렇죠. 그런 전작입니다. 뭐 파라의 대처가 아예 안 됐던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네. 뭐 잼비도 마찬가지죠. 잼비도 예전에 뭐 파라의 강팀이었던 팀들에게는 좀 속수무책을 당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젠 A, S, B 다 모두 마찬가지로 워낙 파라에게 많이 당했었고 본인들도 파라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 기용도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SFG는 과연 본인들이 쓸지 그리고 막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라도 맵에서는요. 자, 도라도 네. 맵에서 상대방의 파르시를 막아내야 한다라면 결국에는 좀 딜러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SFG의 딜러 중에 하나인 스로우 선수가 이번에는 좀 1세트 초반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 둠피스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둠피스트끼리 맛 붙었을 때 넉백 상태에서의 백업 속도 그리고 팀원들이 얼마나 이걸 반응을 잘해주냐의 차이가 벌어졌던 건데 원수민 선수의 강착이나 또 보 케이틱으로 막아주는 플레이들이 좀 더 앞섰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과연 또 다시 한번 둠피스트 쓸지 아니면 뭐 위도메이커나 파라 다른 딜러지 뜰지 한번 봐야겠죠 이것도. 아무래도 네. SFG가 이런 위험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뭐 첫 번째 세트에서 실수로 좀 봤었던 네. 그런 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좀 이 불리함을 헤쳐나가보자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그냥 이번 타이밍에 한번 깔끔하게 내주고 궁극기 우리가 유리하니까 다음 턴을 한번 보자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줄 땐 주고 가져갈 땐 가져가야 되는데 네. 약간 미련이 남다 보니까 아유. 빠지면서 쓰는 궁극기들이 좀 악수로 변환되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밀당을 네. 잘해야 하는데 그럼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목 잡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밀당을 안 할 거면은 끝까지 그냥 절벽 끝으로 그렇죠. 밀어버려야 되는데 네. 힘이 부족해요. 아직은 힘이 부족합니다. SFG. 그렇습니다. 네. 발목 잡지 말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길을 가는 플레이가 좀 중요한 SFG가 되겠습니다. 자, 제네스와 SFG의 4강 첫 번째 세트는 라운드 스코어 2-0 리장타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제네스가 가져갔고 확실히 뭐 어제 경기에서도 저희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그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제네스의 압도적인 경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도라도 또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끝낼지 뭐 일단은 양 팀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네스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파이널에 먼저 진출한 젠비가 지금 위쪽에서 웃으면서 어쩌면 네. 이 같은 이 안에서 장소 안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못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올라오는데. 아 우리는 먼저 올라갔는데.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제네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지 SFG가 본인들의 실수를 체크해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전장부터 계속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스가 1-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도라도에서 양팀의 두 번째 세트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시장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을지 SFG 아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선수비를 고르긴 했을 텐데 제네스가 끝까지 뚫어버린다면 SFG는 다시 한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 잘 해줘야겠죠.
어제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좀 파브를 적극적으로 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코앞에서 멈추면서 시작 문턱에서 끝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 양 팀의 실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준비가 됐습니다. 제네스와 SFG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돌아도록 떠나보겠습니다. 2019 오버워치 코리아컵 9월 일정의 2일차 경기 4강 두 번째 세트입니다. 제네스와 SFG, 제네스가 1대0 앞서고 있는 가운데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전장은 돌아돕니다. 선수 교체가 또 있네요. 아, 역시나 파르시가 떴어요. 양쪽 다 차이점이 있다면 둠피스트와 위도메이커인데 네. 이렇게 되면 SFG의 파르시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어, 저쪽은 위도인데 우리는 그럼 너가 앞라인 네. 터트려줘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제네스가 솔저 76을 오랜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파라였어요. 네. 제냐타. 자, 이렇게 해서 파르시 조합을 가져왔고, 자, SFG는 파라를 견제할 게 딱히 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나 파라 대 파라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깜짝 놀랐죠, 지금. 자, 이 한 방. 이게 아닌데. 네. 자, 펠린치 선수도 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거 둠피스트가 뒤쪽 위도메이커 빠졌을 때 암살 한번 노려보던가 해야 되거든요. 네. 자, 화물을 일단 쭉쭉 밀립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파르시 견제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자, SFG도 여기까지는 미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스로가 갑자기 잡혀버리면은 힘이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위도메이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나와요. 이거는 둠피스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위도메이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제네스가 상대방 빠르게 잡아내면서 화물을 일단은 밀어내고 있고요. 유일하게 위도메이커를 물 수 있는 힐벤 이후에 돌격 소총으로 시그마까지 잡아내는 위도메이커. 솔저 76 대신 위도 76가 네. 네, 갑자기 출현하면서 자, 위치 보였죠? 자, 민족 한번 무난하게 도착합니다. 그렇죠. 화물이 거의 안 멈췄죠, 사실? 네. 첫 번째 지점까지 파죽지세로 쭉쭉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알도우가 헤이터를 잡아내면서 자, 살리긴 했는데 포화 들고 있는 알도우. 하지만 메르시가 잡혔기 때문에 네. 오, 그래도 바로 복수. 메르시는 잡혔지만 아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화물이 지금 이제 교회 앞쪽도 도착 안 한 거기 때문에 제네스 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복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스로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상황이에요. 위도메이커를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오, 좋네요. 꼼짝마이어에서 강착까지 연계되면서 네. 이번에는 적중을 시켜줬습니다. 자, 파라간의 자존심 싸움 계속해서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알도우가 우리사 잡아냈고요. 원수민이 시그마 잡아내면서 아래쪽에 구멍이 생겼어요, SFG. 확실히 알도우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어요. 파라가 굳이 파라 대 파라 싸움을 안 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타겟팅을 바꾸면서 앞라인을 합류해주면서 탱커진을 노려주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도우가. 자, 기둥 뒤쪽에서 계속해서 포킹의 주곤 있는데 화물을 쭉쭉 밀립니다. 화물 너무 스무스하게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제네스 지금 궁극기 다 들고 있죠. 포와 이어서 나노포. 아, 방벽, 실험용 방벽 위치 보세요. 이거 파라 견제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또 시그마가 봐주고요. 네. 중력 붕괴까지 이어지면서 메르시. 자, 상대방 싹 잡아낼 수 있는 기회 가져왔고요. 펠린치 한 방에. 자, 날던 파라 한번 떨어뜨렸고 지점 0.37. 자, 이거 코앞. 한 방 한 방이 파라 잡고 메르시 잡고 끝까지 쭉쭉 넘어갈 수 있죠. 둠피스트 한번 체크당하긴 했는데 케어 왔죠? 네. 네. 자, 그래도 앞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SFG. 저 오리사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씩 정리 못한다면 타이밍 한번 밀어내나요, SFG?
오리사가 있었더라면 깔끔하게 밀었을 텐데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자 물론 위도우메이커가 계속해서 상대방 잡아내고 있습니다만 메르시가 한번 살렸고요. 자 방금 피해서 어 힐맨 너무 많이 3명 SMG. 자 이러면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그런데 자 포화 이후에 자 파라 일단 떨어졌고요. 자 중력 붕괴 전부 다 들어가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펠린즈가 시그마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SFG 쭉쭉 막아내고 있거든요. 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두 번째 경유지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소모시켰습니다. 네. 역시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도우메이커에 대한 견제가 안 된다면은 파라가 날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헤이터 선수가 파라를 내리고 한조로 바꿨고요. 자 이 위도우메이커를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자 한조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화물 밀리고 있고 한조와 위도우메이커의 싸움 계속해서 네 원수민 오! 원수민의 중력 붕괴도 준비가 돼 있는 걸 보이고 있거든요. 자 동양과 서양의 싸움에서는 서양이 이겼습니다. 자 한조를 잡아냈고 하지만 메르시가 한조 다시 부활시키면서 계속해서 교전 이어나가는데 도피. 자 이렇게 되면 제네스가 상대방 오 빠진 타이밍에 위치에 중력 붕괴까지 원수민. 자 원수민이 메르시까지 그리고 한조까지 잡아내면서 화물 쭉쭉 밀립니다. 진짜 완벽한 콤비였는데요. 코너 돌아요. 뒤에 들어오는 둠피스트도 원수민이 캐치를 하면서 강착으로 넉백 시켜놨고요. 자 이거 쭉 들어가는데요. 레킹볼 들어와서 막아내 봅니다만 자 레킹볼 이거 잠깐밖에 막지 못하고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힐벤 그래도 증폭기는 빨리 깨졌습니다. 네. 자 그래도 안쪽에서 한번 막아주고 있는데요. TNT 끝난 타이밍 아 둠피스트가 이거 잡아냈고 메르시 부활시키긴 합니다만 날아오는 거 화물로 접근 못하게 둠피스트 앞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물의 일격 들고 있고 화물 붙어야 돼요. 화물 붙어야 돼요. 그대로 2분 35초 남기면서 마지막까지 밀어냈습니다. 자 이제 진짜예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파라 위도우메이커 싸움을 이미 해봤거든요. 네. 본인들이 위도우메이커 대처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 때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SFG 자 제네스가 공격 단계에서 3점을 가져오고 2분 30초라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SFG 이번 공격 단계에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확실히 제네스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네. 이번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자 과연 SFG는 위도우메이커를 꺼내 들 것인지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파라와 그냥 둠피스트를 진행할 것인지 네. 제네스는 아마 파라 위도우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 분위기가 좋았고 결과물도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스로 선수가 결국에는 다시 위도우메이커를 꺼내 드네요. 자 이전 라운드와 똑같은 조합을 가져간 제네스고요. SFG 페이터 선수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딜러진도 딜러지지만 앞라인 탱커들과 힐러진의 조금씩 합들도 벌어지고 있는 게 네. 꼼짝마 이후에 강착 콤보나 또는 꼼짝마 이후에 아나의 힐맨 타이밍까지도 제네스는 좀 적절히 맞추고 있는데 SFG는 일단은 꼼짝마를 쓰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 하나하나 전부 다 좀 쓰기 전에 합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SFG 파라와 루시오 SFG 약간은 네, 네. 조합을 극단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파르시가 네 메르시 해주 네, 있죠. 맞죠. 저렇게 해서 조합 완성해서 SFG 화물 밀기 시작합니다. 펠린즈 첫발 자 그대로 킬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2층 쪽에서 막아내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초반 단계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제네스 방벽 싸움도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파르시 싸움 에어샷 조심해야 하고요. 확실히 알도우가 좀 여유가 있어요. 파르시 싸움도 봐주고 앞라인 탱커 싸움도 봐주고 있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쪽은 위도우메이커가 하늘을 한 번씩 봐줄 수 있다 보니까 제네스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내주지 않는 제네스 스로 둠피스트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좁은 위치에서 시장에서는 둠피스트가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득 못 보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 그러면은 위도우메이커에게 기회를 주는 자 그래서 한번 기도를 빠지는 타이밍 강착 아 원숨이 완전 스로우를 계속해서 견제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스로우 선수가 또다시 첫 데스의 주인공이 됐고요.
지금 정면에는 네. 오리스 사이드 쪽에는 원수민 선수가 계속 한 번씩 봐주면서 구멍을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로가 못하다기보다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원수민이. 상대방이 들어올 타이밍을 아는 듯한, 알고 게임하는 듯한 원수민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쌀 선수가 또 오리사 잡아내면서 앞라인이 터지게 되면은 파르신이 또 다시 한번 네. 강제로 백수가 된다고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네. 빠질 수밖에 없고 한 턴 또 막아냈어. 어딜 가느냐 꼼짝마. 네. 자, 방금 위중으로 치면서 자 시간 어느새 2분대. 네. 제네스 아나 궁극기 들고 있습니다. 이 나노강아지도 있어서 이번에 나노강아지를 알도에게 주면서 앞라인 그냥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적외선 투시하면서 한 번 더 막아내나요? 스로 체력, 들어가기가 체력. 자 뒤쪽으로 한번 빠졌다가 겨우버스 다시 한번 꼼짝마. 네. 자 이 타이밍이 마무리되면 최악입니다. 자 이거 알도 봐라. 나노 아 스로 잡아냈고요. 살리긴 했거든요. 네. 자 부활 빠졌고 화물 조금씩 밀고는 있는데 펠린즈가 그 와중에 오리사 잡아내면서 탱커 한 명 마무리 시켰습니다. 지금 포키도 깔렸기 때문에 이거 정면에서 방벽 싸움하기는 안 됩니다.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SFG 부활 빠졌으니까 뒤쪽으로 빠지고요. 시그마 중력 공개는 있습니다만 오리사 없는 타이밍에 사용하기 좀 애매합니다. 자 위도우메이커 위쪽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봐주고 있고 한조로 다시 한번 바꿨어요 히터. 어느새 1분이 지났어요. 아 그런데 아, 파파독이 마무리 1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 히터 선수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제일 잡아내고요. 중요한 타이밍에 펠리즈가 방벽 뒤에서 안전하게 저격 체력 중 25. 자, 치유받을 수 있고 자, SFG 궁극기 많이 들고 있는데 이 궁극기를 활용해서 뚫어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거든요. 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남은 시간 1분. 자 드디어 스로가 뒤에서 암살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 궁에 이어서 파멜 격 한번 위도우메이커 뒤쪽 한번 보나요? 잡아내야죠. 잡아냈어요. 네. 하지만 그 사이에 파파독이 다시 부활로 살려냈습니다. 자 펠린즈가 없다라는 것은 SFG 입장에서 희소식. 하지만 파라마킹이 안되면 또 초수무책이거든요. 네. 알도 아직 살아나고 파파독이 지금 나노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노파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들어갔다 라이징 어퍼컷 이후에 빠져나왔고요. 앞에 버티면서 천천히 지금 나노강아지 줬거든요. 알도 아... 시작해요 이제. 들어가나요? 자 이거 한번 아 본대. 네 앞에서는 오리사가 혼자 홀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원수민 합류했고 펠리즈까지 알도우가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네스가 한 턴 더 막아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쌀 선수가 운영을 너무 깔끔하겠네요. 네. 사실 혼자 있는 오리사를 빠르게 정리했어야 됐는데 정리가 안 되면서 오리사 혼자서 두 명을 묶어놓고 수적 우위 싸움을 가져가는 제네스였고요. 자 추가 시간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제네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SFG를 잡아냅니다. 힘겹게 올라왔던 SFG가 네. 더 힘든 상대를 만나 아쉽게도 여기서 멈추게 되네요. 자 이번 두 번째 세트는 펠린즈 선수의 위도우메이커가 정말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거의 프리딜 구도에서 많은 것들을 해줬죠.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SFG에게 알려주는 위도우메이커 대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주요 포인트마다 이 위도우메이커의 한방 한방이 머리에 계속해서 꽂히면서 계속해서 킬로그를 뛰어냈었던 펠린즈 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젠지 S가 네. 먼저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4강 경기에서부터 전에서 화끈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SFG를 잡아냈고 결승전 경기가 좀 기대되는 네. 양팀의 4강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는 또 젠지 A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다시 한번 어제와 동일한 젠지끼리 만나는 결승전이 될지 또는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알파가 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또 어떻게 될지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4강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오늘의 4강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